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교회 성도님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온몸과 나의 온 입술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림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 사랑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우리가 거해야 할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는 그곳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언약 안에 있어야 내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누리는 그 기도 속에서, 실제적, 사실적 생활화되는 그 24시 기도 속에서, 현장에서 구원을 이루는 자리, 흑암 권세를 꺾는 그 자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 하시는 이루시는 그 일을 보는 전도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 속에, 성경 속에, 믿음 속의 증인들처럼 우리들도 후대들 앞에, 전 세계 앞에 축복의 자리에 선 증인의 모델로 서는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혀있는 사단의 망대가 모두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완전한 복음의 피해 누리는 그 기도,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구원의 시간 그 자리, 하나님 내 현장의 역사니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자리, 모든 일을 하든 무엇을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자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전 세계에 23, 5천 원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들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증에 기다리니 진일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유학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세 가지 뜻 속에 후대 25, 치유 25, 237 선교 25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란 말씀을 잡고 세상 속에 속한 자 같으나 살리고 치유하는 제자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의 역사 속에 전도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말씀 잡고 매일의 삶 속에 육신의 것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복음의 기준이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리는 축복의 자리에 선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바른 자리에 응답을 누리는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흑암 꺾는 전도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언약의 예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교회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강단되게 하시며 우리들이 받을 응답으로 이 시간 중남미 순회 사역 중에 계신 신봉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사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갑질의 영감을 주시되 조금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오래오래 충만케 하옵소서. 가시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중남미 46개 나라 살리는 절대 제자가 일어나 숲을 이루는 망대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교역자께 동일 응답 주시되 황금어장 사각지대 살리는 다섯 기초의 모델지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교회 중직자와 하나교회 권속들에게 복음을 회복할 절대 제자로 서게 하시며 전도목회에 복음을 회복하고 살리는 영적 사령관 지휘자 파수꾼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울론 목사님과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께 성령 충만과 건강 주시옵고 기도의 씨앗으로 제자 남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냅런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눈으로 세상 보는 눈을 열게 하시며 말씀 잡고 인생 작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학업 속에서 393 언약 누림으로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축복 속에 영적 스밋, 기능 스밋, 문화 스밋으로 3단체를 살리는 참 성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정확한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모든 악한 흑암 권세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힘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같이 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자라는 제목으로 영상 메시지 시청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We give all glory to God. 또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And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graceful praise. 아, 이 세계복음화의 귀한 강단 또 이렇게 허락하신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nd I want to give thanks to Reverend Yu who has allowed me this pulpit of world evangelization.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원 또 우리 이성훈 목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And I also want to give thanks to Reverend Lee as well as the church and the session board. 제가 일주일 전에 비서실로 연락을 받고 계속 기도가 그냥 저절로 됐어요. I received a contact from the secretary office and throughout the week I was constantly in prayer. 제가 뒤에 앉아서도 하나님 은혜의 복음, 긍휼의 복음, 평강의 복음으로 내게 채워 주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And in the back I was sitting there praying for the gospel of peace, the gospel of mercy to come upon me fully. 네, 또 한 가지 감사할 것은 뭐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저희 서울 교회가 세워질 때 부산 교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을 또 이렇게 부교육자들을 보내 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And it's been a long time but when we are establishing our Emmanuel Seoul Church, our Emmanuel Busan, you prayed for us, supported us, sent us even pastors and we thank you so much for that.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부탁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before I start my sermon, I want to give you a request. 네, 여러분의 눈빛을 조금 저렇게 레이저 쏘는 빛을 조금 이렇게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Can you maybe turn down the lasers in your eyes that's coming out right 제가 now? 제가 결박되려 그래요. I feel like I'm being rebuked. 어쨌든 마음 편하게 오늘 뭐 같은 식구들끼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And so just peacefully and comfortably because we're all family, we want to share this passage. 여러분 그동안 진수성찬을 잘 드셨으니까 오늘은 그냥 죽을 드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feast of worship all the time, but today may just think of it as like maybe porridge. 자,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주 그냥 캄캄하게 모르고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There is a world that is in full of darkness that the world and the people cannot know about. 그 세계를 이름하여 우리는 영적 세계라 그러죠. And that world we call it a spiritual realm. 자, 과학이 발전하죠. And the science develops. 네, 뭐 우주 시대가 되었어요. And it's become an age of the universe. 그러나 과학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But there is a fact that even scientists do not know. 그걸 우리는 영적 사실이라 그럽니다. We call that the spiritual truth. 세상의 학문은 발전합니다. Of course, the world and knowledge. 유명한 대학에서 수많은 학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And they're speaking about and teaching many kind of academics. 그러나 학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지 않는 한 가지 또 진리가 있습니다. But there's one thing, a truth that even scholars or academics cannot teach. 그 진리의 지식을 우리는 영적 지식이라 그럽니다. That knowledge is the spiritual knowledge that we speak about. 자, 그런데 이것을 캄캄하게 모르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 무지라고 합니다. But when you do not know this and it is in complete darkness, we call this spiritual unlearning. 그런데 유일하게 유일한 인간의 유일한 문제에 유일한 해답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But there is one book who speaks of the unique solution, the unique answer of mankind. 그 길을 밝히 말씀하고 있죠. And it shines brightly, knowing and testifying of this path.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It is the Holy Bible that speaks of God's word.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고 유일한 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It is through the Bible that we know what this unique problem of mankind is. 자,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answer. 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And so you already know about this, but we're going to organize it again.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God who is spirit, when he created man, he created them as spiritual beings.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어요. And then God put his image in these humans.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And so human being being with it made in the image of God, they're able to have connection and communication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And they have the status to be with God. 그 신분에 맞추어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And matching up with that status to be with God, he has given them authority to rule the world. 이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And when you're inside of that circle, you human beings can be truly happy.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That's when you have true contentment. 그 안에 있을 때 인간에게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And that's when you have true joy. 자, 그런데 그만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이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But through the event of Genesis chapter 3, mankind lost hold of this blessing.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We call that a spiritual problem. 근본의 문제라 그럽니다. And we call that the fundamental problem.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졌어요. We have been deceived by Satan, fallen into sin. 저주 재앙 속에 지옥의 형벌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And we have no choice but to live inside our condemnation of sin and curses. 결국은 사단이 21가지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And through the 21 problems, we see that Satan takes mankind into destruction. 예,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어요. And we have fallen into this snare that he has made. 틀에 갇혔어요. We have been stuck inside this frame. 올무에 잡혔어요. And we're stuck in this trap. 자, 이 속에서 행복을 누린다. 육신의 행복이요. And so inside of this, trying to have some kind of joy or happiness, that's a physical type of joy. 이 속에서 성공한다. 결국은 바벨탑이요. The fact that you're having some kind of victory or success inside of this, that is the Tower of Babel. 인생을 멋지게 한 평생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And it seems like you're living this classy life, but you're actually living a life just running errands for Satan.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셨어요. And that's why God sent His Son through the woman's offspring to restore our original state.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And through Christ, He has opened up the way to meet God.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방하는 길을 여셨어요. Opening up the way to liberate us from all sin, Satan, and hell.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The one who has authority to break down all of Satan's power came, shed his blood on the cross, and came to save us. 그래서 인간은 가장 먼저 근본을 치유받아야 돼요. And so mankind, they must first fundamentally heal. 그 치유받는 것을 다른 말로 영적 치유라 그래요. And this healing is something we call spiritual healing.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 내 뇌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어요. But despite of all of that, inside of our thoughts, inside of our brains and our souls, we have some incorrect imprints inside of us. 우리는 이것을 치유받아야 되죠. We have to be healed of this. 이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And what do we need in order to heal this? It is God's grace. 그리고는 이것과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힘이 필요해요. And we always have to have the strength, the spiritual strength to fight this spiritual battle. 그 힘을 이름하여 영적인 힘이라 그래요. And we call that spiritual power.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싸워 이겨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세요. God desires for us to fight this spiritual battle and be victorious in it, and he is helping us to do so.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세우시느냐? 시대 살리는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And in conclusion, where does he allow us to go to really be in that seat as the summit of the age? 그걸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We call that the spiritual summit.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So let's conclude that and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I'll give you a question.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And may you answer me. 하나님 인간을 God,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How did God create mankind?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As 근데 인간에게 people, 어떤 문제가 왔다고요? But what kind of problem came to us?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Spiritual problems came to us. 그렇다면 어떤 치유를 받아야 돼요? If that's so, what kind of healing must we have? 영적인 치유, 근본 치유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Spiritual healing, fundamental healing must begin.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If that's so, we need to fight the spiritual warfare. 그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What do we need in order to fight the spiritual battle? What power do we need?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We need to have spiritual power.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돼요? And what fight are we fighting with that spiritual battle?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The spiritual battle.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살릴
어떤 자들로 세우신다고요? If that's so, where will God allow us to be?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The place of spiritual summit. 영적 서밋으로 세울 때 기능 서밋, 문화 서밋도 따라오는 거예요. And when you become that spiritual summit, being the skill summit, culture summit, that all follows. 자,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세워진 자를 이름하여 저는 이 시대 살릴 파수꾼이다라고 말씀 속에서 얻게 되었어요. And I gained through God's word the one who is a spiritual summit is the one who could save this age.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God has called you and I as a watchman to save this age. 네, 파수꾼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And to a watchman, what do we need? 망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We need a partisan. 뭐가 필요해요? What do we need? 네, 파수꾼에게는 망대가 필요해요. Watchmen need a partisan.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And that's what he continues to say. 무엇으로 세울 수 있느냐? How can you establish? 가장 먼저 기도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Through prayer. 여러분 기도로 망대를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May truly raise the partisans through prayer. 내가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다면 답을 찾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When you have the answers to your life, people who need that answer will come to you. 그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That is a platform. 온 그 자들에게 다시 빛 대신 그리스도, 생명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를 치유하고 그를 살리는 걸 파수망대라 그래요. And when you take those people who has come to the platform and heal them with the light of Christ through this light that he has given to us, that is the watchtower that we raise up.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사람과 소통하고 to communicate with God, to communicate with people. 그걸 뭐 안테나라 그래요. That is what we call the antenna.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망대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really pray that you can raise up the absolute burdens of God well.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론의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ow I'll give you the very first point of the passage.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고 본문 속에서 제목을 잡았어요. I found today's title, Those Who Fulfill God's Will inside of the passage today. 자, 다른 제목을 좀 드린다면 내가 세울 망대는 어떤 망대인가? Now another title might be What is the partisan that I must raise up? 자,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In verse 18 it say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Now God's will meaning what is it that God desires?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Through you and I and through our churches what is it that God desires? 그래서 237 살릴 자들이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So that's why there is something that the people to save the 23 nations must do. 오늘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They must always rejoice. 항상 기뻐해라. Pray continually. 아니 세상 세파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In this life, you know, you need to have something to be joyful of to give joy.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That's not what it's talking 우리는 about.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느냐? Where must we find this joy? 여러분 기쁨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We truly find this joy and enjoy the joy that comes from the fundamental, the foundation of Christ.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참 생명 되신 주. Lord, who is my joy, my true 그 hope. 기쁨의 근원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true foundation of that joy is Christ alone.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누리는 그 속에서 얻는 기쁨이에요. It is the joy that you find of enjoying Emmanuel, God being with you right 나에게 now. 하늘 보좌의 비밀이 보좌가 나의 영적 배경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얻는 기쁨이에요. It is the joy that you find because you know and believe that your background is from the heavens above and the throne of heaven. 지금 나의 현실이 열악하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얻는 그 기쁨 잊지 말길 바랍니다. And so even though your reality looks bleak and very dark, it's okay because your background is from the heavens above and it's also the background, the holy triune God and you find your joy there. 자, 또 어떤 기쁨이냐? 내가 언약의 말씀을 잡았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그 속에 얻는 기쁨이에요. Another joy is the joy that you found holding on to God's word and his covenant and then seeing that covenant being fulfilled.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이 언약의 흐름, 대열 속에 서 있는 자 그 자가 얻는 기쁨이에요. And so although you may be weak, it is the joy that you find finding as you stand in the line of this covenant.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 안에 염려, 근심,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지어다. And all the worries, all the partisans of darkness and Satan that
keeps me from enjoying this may be broken down in the name of Jesus.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And so every day inside Christ, 하나님이 주시는 with the things that 그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May you be blessed to be filled and have joy instead of the things that God has given. 자, 두 번째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And then verse 17 it says pray continually.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That doesn't mean don't do anything else and only pray.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24 놓치지 말아라. It means do not lose hold of 24-hour prayer. 기도의 시스템을 갖춰라. Be established with the system of prayer. 여러분,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기도 24 가능하죠. You need to be equipped with the system of 24-hour prayer in order to pray like that. 쉬지 말고 기도하시려면 기도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If you want to pray continuously, you need to have the system of prayer.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But who needs to make this? 기도하는 내가 만들어야 되죠. You yourselves who pray. 여러분, 내가 나의 나만의 내 상황의 형편에 맞는 여러분 기도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have to establish this prayer system inside of me. That's according to my system, my circumstances. 기도는요, 내 영이 성삼위 하나님과 저 보좌와 소통하는 축복이 사실은 기도예요. Prayer is my spirit being having communication with the Holy Trinity, with the power and the blessings of the throne. 그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을 내 안에 차곡차곡 내 안에 쌓아 개인화하는 거예요. And then it is accumulating all the blessings and the powers of the throne and the heavenly heavens above and then living accumulating in my heart. 자,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까요? But then what are you going to pray about?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May you truly pray with the things that God has given to you. 우리는 그거 다 놔두고 다른 거 그거 가지고 기도를 지금까지 해오셨다면 그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But if you put that aside and you pray with other things until now, may you put that aside and really pray with the things that God has given to you.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One of the things that you could pray about is with the pulpit message. And as you pray with the pulpit message, then God gives you another prayer topic 네, 그 to pray 기도 with.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And then with that prayer topic, you pray again. 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It is a prayer that Jesus taught us. 우리 칠망대의 기도. It is the seven bartizan prayer. 칠일 여정의 기도. It is a prayer of the seven journeys. 칠일 이정표. And then seven guideposts.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요. These are the prayers that Jesus has taught us. 이 기도부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May you restore this prayer.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And I bless you that you can enjoy this prayer inside of your lives.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지 못하도 내 안에 인본주의, 내 안에 내 생각, 내 방법 이런 모든 흑암 망대가 이 시간 무너져야 돼요. All the partisans of darkness that is of my thoughts, of my opinions, and my assertions that keeps me from praying for the things of God that must break down. 내 안에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May this be the time where all the partisans of darkness break down and may truly raise up the partisans to really pray with the things that God has given to you. 자, 세 번째는 18절의 말씀입니다. Number three, it's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We have to be able to maintain the spiritual status, the spiritual state to give thanks to God in all 범사에 circumstances.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No, giving thanks in all circumstances that means giving thanks for everything.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기도 24 하라는 말씀이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영적으로 치유받으면 치유받을수록 나오는 열매 중에 하나가 감사해요. You know, giving thanks, this is a fruit that bears the more that you are healed, spiritually healed. 237 나라 살릴 큰 그릇에 사람들에게 나오는 참된 감사. The true giving of thanks of the people with big vessels to save the 237 nations. 영의 사람의 입술의 고백 참된 감사. It is the true thanksgiving of confessions of the lips of people who are able to do this.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May that become your confession. 감사의 영적 원리가 있어요. Now there is a original principle. 감사는요, of giving thanks.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Giving thanks, the more you do it, the more abundant it becomes. 감사는요, 인간관계를 치유하는 거예요. And giving thanks, it heals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at you have. 인간관계 속에 그 사람을 진짜 살리려면
감사 속에 그를 내다보면 그를 보면 그를 이해할 수 있어요. Instead of your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order to really save that person and really heal that person, it has to come through thanksgiving of that person first. 반대로 우리 안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또 남을 판단하고 나 스스로를 자학하는 모든 흑암의 망대 이 시간 무너질지어다. And then all the forces of darkness and all the partisans of darkness that keeps you from giving thanks and instead what do? You condemn people, you self-hurt them, or you self-hurt yourself or hurting them. 2, 3, 7, 1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망대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Those partisans must break down and instead may you have the partisans to rejoice always, pray continuously and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자, 본론의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Number two of the main. 자, 그렇다면 오늘 시대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는가? Then what is God's will for us and also in this church and the age? 우리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We have to hold on to that as our covenant and pray with it. 여러분 세계복음화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stream of God's word that He gives to us through the pulpit of world evangelization?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이 시대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입니다. And no matter what anybody says, the will that God has for the church at this age is to save the 237 nations and the 5,000 tribes.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This is something that God has spoke to us from the very beginning.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예요. This is the message of the resurrection of the cross. 전도자 바울의 여정이에요. This is the journey of Paul's missions. 지금부터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가장 모델적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 받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I bless that Emmanuel Church can be the model-like church and the most blessed church to really be able to see 237 nations and the 5,000 tribes being gospelized. 또 우리 장로님 모든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And this is a message that he's given to all the church elders. 우리 모든 장로님들은 1천망대와 성전 준비입니다. Our elders must really establish the 1,000 partisans as well as the whole temple. 세 가지 뜰 있는 성전 준비. It is the preparation of a church with that is equipped with the three courtyards.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준비를 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I know that the church is in the midst of church construction. 1천 망대를 세우는 일에 성전을 준비하는 일에 누군가가 앞장을 서야 되겠죠. Somebody's going to have to take on the forefront to really raise up the 1000 partisans and also the church construction. 새 가족이 앞장설 수 있나요? Do you think that the new believers can do this? 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중직자가 1천 망대 세우는 일과 성전 준비에 앞장을 서서 그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No, I bless all the elders and church officers to really stand at the forefront to really enjoy the blessings to stay the 237 nations, the 5,000 tribes, and the 1,000 partisans in the church.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는 여러분은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라 그랬어요. Now the ordained deacons as well as the young adults, it says that you are the main figures of the three-day weekend. 네, 금토일 시대 열어서 뭐 하자는 말씀이냐? What do we want to do as we open up this age of the three-day weekend?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말씀 훈련 속에 기도 훈련 속에 그들을 치유하고 세우자 그 말이죠. It is a time to really help our remnants focus on God to really help them heal and train inside of His Word. 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렘넌트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And changing the imprints and the roots and the nature of our remnants with the things of God. 예, 하늘 보호자의 것으로 영적 DNA를 바꿔주는 거예요. It's to help them to change their spiritual DNA with the things of the heavenly throne. 가지고 있는 상처도 치유해주고. Healing their scars.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지 언약을 찾게 하고. And at a young age, allowing them to know what the covenant that God has given to them is. 어릴 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게 하고. Helping them to realize what their talents are. 기도 속에 영적인 힘을 얻게 하고. And really helping them to gain that spiritual strength inside of prayer.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And with that strength, being able to study.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도록. And with that strength, being able to really challenge against their limitations. 금토일 시대를 활용하자 그 말이에요. We're saying let's utilize this age of this three-day weekend. 그러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흑암 문화 속에 금토일의 이 시간을 다 허비하여 세상으로 떠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세우자 그 말씀입니다. If not, they're just going to waste their lives away inside of this darkness. And so we're saying let's help them. Let's restore this. 2030, 2080의 주역들로. As the main figures of the 2030 and the age of 2080.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금토일 시대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열렸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And this age of three-day weekend has opened before you upon them to really be the main figures to save this. So let's really enjoy this blessing. 자 우리 권사님들은 Then how about our senior deaconesses? 눈에 안 보이는 현장의 다락방을. Now to really raise up the ministry that's unseen to the eye, the ministry of 다락방. 예, 현장 전도 운동의 여러분은 주역이에요. You are the main figures of this field ministry. 70인 제자의 한 사람이야. You are one of the 77 disciples. 영향을 줄 70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할 주역들입니다. And you are the main figures to relay the things of God to these 70 nations and the 70 places.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 정말 언약 잡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 권사님들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Our senior deaconesses may be blessed to really be able to raise up the partisans of God inside these fields of darkness and break down the partisans of darkness there.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And through the passage today, we have learned that there is a will of God that He has given to each and every one of us, as well as the church and the age. 그렇다면 본론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If that's so, then number three, there is a will of God that we must not lose hold of. 이거 놓치면 안 돼요. You can't lose hold of this.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see this in verse 19 to 22. 첫째 19절을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Verse 19, do not quench the spirit.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해라. It says always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Do not quench the spirit. 성령 충만을 지속해라. It says to continuously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오직 성령 충만. Only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자, 20절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In verse 20, do not treat prophecies with contempt. 예언이 뭐죠? What does that mean, a prophecy? 예언의 말씀. The words of prophecy.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It is the words of God. 말씀을 멸시한다는 말, 말씀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And so when you contempt the words of God,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You're taking it lightly. You're not taking any heed to it.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It says that the in-laws of Moses, they just took the words of God as a joke.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May you take God's word with value. 그 사람이 말씀의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A person who holds on to that is a person who holds on to God's covenant. 그 사람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That is a person who rides this flow of the stream of the word.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So do not treat prophecies with contempt. 오직 말씀 충만. Be filled with God's word. 왜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y? Because that becomes the light of my light and light of my path. 21절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1.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Verse 21 and 22. But test them all. Hold on to what is good and reject every kind of evil. 좋은 것이 뭘까요? What is good?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What is there that's good or better than the things of God?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You every day must be able to take the things of God inside of you.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And that even if it's any kind of even the form of evil. 아무리 화려하고 먹음직스럽다 할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And no matter how good and favorful it looks in your eyes, you have to be able to discard it. 자, 그래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You need to have the wisdom to hold on to what is good and to be able to reject every kind of evil.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And you need to have that faith. 그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You need to have the spiritual strength to do this. 그래서 오직 지혜 충만. And that's why you have to be filled with God's spirit, with only His faith. 237 나라 살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So I shared with you the things that we must not lose hold of as the main figures to save the 237 nations.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잘 없죠. But we don't have the strength to do all this.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That's why we seek His grace.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That's why you seek for His power to come upon you. 그래서 heavenly power를 구하는 거예요. That's why you seek for the heavenly power. Throne power를 구하는 거예요. That's why you seek for this throne power. Eternal power를 구하는 거예요. That's why you seek for this eternal power.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이 늘 충만하길 바랍니다. May you be filled with the spiritual power at all times.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I'll come to the conclusion of today's word.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7망대 언약을 붙잡고 7여정, 7이정표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23절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흠 없이 우리를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To us who are following the seven journeys and the seven bartizans and the seven guideposts, in verse 23 it says, "May your whole spirit, soul, and body be kept blameless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자, 보존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Now, what does it mean to be kept blameless?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It means that He will protect us and that He will maintain us and guide us.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 잡고 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And to us who hold on to this covenant until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says that He will keep us blameless.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Who's going to do that for us?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God Himself. 오늘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pray that you can really enjoy and believe in this promise. 자,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4. The one who calls you is faithful, and He will do it.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또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Christ who has called us His own, Christ who has called us as His watchman, He says that He will do this Himself. 전 여기서 많이 참 힘이 됐어요. And I really gained a lot of strength.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He will do it.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And He will do it. 아멘 할 때까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I'll say this until you say Amen, and He will do it. 누가 이루신다고요? Who's going to do it?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This is the promise that He gives to us.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니까요. Because we don't have the strength to do. 그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This is something that God Himself will do.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것이 뭔가? If that's so, what is it that we must apply?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First of all, you have to believe in this. 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You have to hold on to this promise as your covenant.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24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Holding on to this covenant, you have to go inside of 24-hour prayer.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Who's going to work then?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the 거예요. Holy Spirit will work. 응답 상관하지 마세요. So do not care for the 응답 answers. 있고 없고 따지지 마세요. Do not care where the answers come or don't. 이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Because the fact that you're holding onto this as your covenant and praying, that in itself is an answer. 그 속에 있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응답이요. And the fact that you have that spiritual state to be able to connect it with God, that in itself is an answer. 그러면 25. Then 25 hours.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The works of God and the works pertain to God's kingdom will absolutely take place. 그건 내 소관이 아니죠. That's not something that I can do.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That's something that God will do. 그러면 영원한 응답과 작품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Then thou all connect to this eternal answer and eternal masterpiece.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뭐라고요? If that's so, then what is it that you and I need to do? 이 언약을 믿고 is to believe in this covenant. 이 언약을 붙잡고 is to hold on to this covenant. 기도 24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d go inside of 24-hour prayer. 네, 그게 시작이요. That's the beginning. 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And if you do that, the works of God will naturally follow. 오늘 이 언약 성취가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fulfillment of this covenant and this word will take place upon all the Emmanuel Family Church.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Let's praise the Holy Trinity who allows us to discover your will for each and every one of us inside of Christ and fulfill it just as He promised. 그 뜻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말씀 충만, 오직 지혜와 믿음 충만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Grant to us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only with the word, with the wisdom and the power of the throne so that we do not lose hold of this will. 일천망대와 성전 준비의 주역으로 세 가지 뜰, 24 시스템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우리 모두에게 빛의 경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As the main figures to prepare and establish 1,000 partisans of the Holy Temple, please bless us with the economy of light to devote ourselves for the work of systemizing the three courtyards 24 hours a day. 금토일 시대를 열어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잘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Please open at the age of the three-day weekend so that we may relay this blessing to our future generations. 언제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We pray all of thi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answers even more abundantly than we request. Amen. Amen.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삶의 축복의 자리에서 언약 잡고 기도 24 누림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와 현장과 직장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